뉴스타트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이에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제가 어저께 강의를 잠깐 했는데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할까요? 자,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그 밝힌 바대로 예. 유전자는 우리들의 무엇에 따라 변하더라? 선택. 예. 그 참 큰일이네요, 이거. 예. 선택이었다. 그래서 외부적 선택도 외부적 환경,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느냐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은 무엇이다?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어떤 내면, 내가 내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면 내 내면의 환경,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변한다면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유전자가 내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답변을 이미 제가 드렸어요. 유전자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글자이기 때문이야. 유전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야.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그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한글도 그 당시 세종대왕께서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까지도 한국 사람들 글자는 없어. 우리 중국 글자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중국 글자. 우리 한글 얼마나 쉬워요, 편리하고. 디지털 글자야.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 거예요. 컴퓨터 글자도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자, 우리 세포도 프로그램이야. 컴퓨터야. 그 컴퓨터 속에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야. 그런데 그 유전자가 쓰고 있는 글자, 를 뭐라고 그 글자를 DNA 글자라고 그래. 아시겠죠? DNA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D
DNA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대로 자, 세포가 있다. 유전자는 어디 속에 있다? 어디 속에 있다? 세포 핵 속에 있다.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유전자 뭉치가 나온다. 실 뭉치가 나온다. 자, 여기 실이고, 이게 실이 뭉쳐져 있는 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염색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 잘 되는 물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한 이름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무식하게 붙였는지 아세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 네,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을 하는데, 무슨 이런 실 뭉치 같은 뭉치가 있는데, 이게 실 뭉친 줄도 몰라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세포를 관찰할 때, 그냥 세포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희미해서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포를 관찰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일단, 세포를 염색을 해야 돼. 예, 색깔을 입혀야 돼. 그래서,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 가지 물체가 세포 안에 있는데, 염색이 제일 잘 먹는 물체가 있어. 그래서 제일 뚜렷하게, 염색이, 색깔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물체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바보같이 염색이 잘 된 물체. 그래서 염색체라. 왜 염색체는 염색이 잘 되겠어? 실 뭉치니까. 실이니까 염색을 많이 빨아들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 세포 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염색체라고 그래서 참 바보 같죠, 그렇죠. 근데 그 염색체를 나중에 더 확대해서 보니까, 아, 무슨 뭉치더라? 실 뭉치더라. 이런 실 뭉치더라. 그 이 실을 또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DNA 뭉치야. DNA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핵산. 핵산. 그러니까 핵산은 네 가지 종류의 핵산이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그 핵산 보기 전에 우리가 제가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뭐예요? 염색체요. 염색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실뭉치 같지 않죠? 이걸 이제 점점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아, 실 나타났어. 염색체는 저런 실뭉치예요. 그러면 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실은. 그래서 이제 이 실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플라스틱 모양하고 이 실제 유전자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고 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유전자는 켜졌습니다. 켜졌어.
켜진 상태야, 저게. 예. 네. 자, 켜진 상태라는 말은 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 생겨. 아이고, 이제 생기란 말이 나오네. 그러네요. 생기를 받은 거예요. 꺼진 유전자가 켜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를 이 동영상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있냐고 하면 요 동글동글한 이런 물체를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 이건 너무 학술적으로 어려운 얘기니까 히스톤이라는 물체인데 단백질인데 요 부위에 유전자를 켜고 끌 때 쓰는 스위치가 있어. 그럼 우리 강당 이 불 켜고 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저기 우리 들어오는데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가 있는 걸 보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유전자는 자,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어요. 왜 켜졌냐?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해 드리지만은, 몸 안에 암세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암 환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몸에도 암세포 지금 오늘도 생겼어. 문제는 제 T세포가 어떻게 이 암세포를 가만 안 둬.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이동해 가서, 이제, 자, 이동해 가서 어떻게 돼요? 가서, 지금 이 유전자는 지금 빨간색 유전자예요.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뭐를 생산해내는 유전자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이게 꺼지면 생산을 못하고, 이게 생기를 받아서 착 켜지면 암세포를 죽인다고. 아무런 뭐 없이, 어떤 뭐도 없이, 부작용 없어요. T세포 안에 있는 요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이 되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은 전혀 부작용이 없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항암제는 다 부작용이야. 그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부작용은 무슨 부작용이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를 만드는 T세포를 죽여. 암세포도 죽이지만, 그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T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곧 자연 항암 물질, 아무런 부작용 없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되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고 암은 치유가 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안 받아도 암 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 어떻게? 아무 치료 안 받고도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켜질 때는 왜 켜져? 암세포 생겼으니까. 꺼질 때는 왜 꺼지게? 암세포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켜, 또 생겨. 그래서 매일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암 환자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니야. 암세포는 누구나 다 있다고.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암 환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결국? 켜지냐? 켜져서 작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꺼져서. 그 차이야. 그 차이라는 것은 무엇의 차이예요? 생기를 받느냐, 그 기가, 생기가 뭐예요? 막혔느냐. 생기의 문제라니까. 이제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 왜 신영옥이가 암에 걸렸냐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꺼져버렸단 말이야. 그 유전자를 끄는 역할을 이 사람도 상당히 기여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가야 돼.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아직도 안 생겼는지, 다 죽여버렸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하나도 몰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인가는 안 되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쉬운 말로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때까지 배운 그런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저도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상관없어. 저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 나는 모르는데 내 속에 암세포가 생긴 거를 뭐예요? 아는 존재.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는 존재. 뭐를 보냈어? 생기를 보냈어. 그런 생명적인 존재지 종교적인 존재는 아니야. 뭐 복 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그런 거는 저는 구역질라. 아시겠죠? 생명이야. 그런데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진선미가 합친 사랑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거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댕기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야. 진리의 하나님.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사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린 몰라. 우린 지금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근데 암세포가 생겼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생기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은 그 뉴스타트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이런 거 할 줄 몰라. 서울대학은 붙여줄지 몰라도. 이 생명의 하나님, 이 출세의 하나님, 뭐, 돈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보면, 요런 게 있어요, 요게. 요 노란색 물질이, 여기, 얘는 벌써 생겨, 여기 붙어 있어. 자. 이런 물질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물질을 꺼내가지고, 꺼낼 수도 있어. 꺼내가지고, 화학 구조를 살펴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에다가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이야. 이런 물질을 메틸 알코올. 그렇죠. 메틸기라고 그래. 이 메틸기를 기가 희한하게 움직여요. 자, 이제 보세요. 저 노란색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냐? 와, 만화주쪽 수가. 그렇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메틸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메틸기가. 나는 뭐 하고 있고? 자고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자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간단한 말로, 아주 쉬운 말로. 나는 무관심하게 뭣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걸 다 알아. 상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간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럼 T세포, 예, T세포들 간으로 다 집합해. 그래가지고,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탁 생기를 보내서 키워줘. 키워주면, 여러분, 그래서 키워주면, 지금, 키워주면 뭐가 생산이 돼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요. 되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놓고, 저 지금 이건 다 죽였어.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난 뒤에, 암세포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쓸데없이 암세포를 죽이는 그 아까운 물질을 더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꺼져야 돼. 꺼져야 돼. 그래서 꺼기 위하여 이 메틸기를 보내요. 보내면 여기에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스위치에 탁 가서 올라붙으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탁 꺼져요. 우리는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다 죽였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내 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촤악 활동하는 거야. 암세포 죽여줘야 되겠다. 죽여 뭐요? 상구 몸속에 생긴, 영옥이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줘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나는 모르는데 나를 뭐 하고 있어 지금? 관찰하고 돌봐주고 암세포가 생겼네. 그러면 T세포
지금 경원이 자는데 잠 깨우면 안 돼. 안 깨워. 근데 다. 그래가지고 생기를 탁 보내면 뭐예요? 네.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탁 생산이 돼. 응? 되면 암세포 탁탁탁 죽여. 죽고 다 죽이면 뭐예요? 그래. 이제 유전자 꺼.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로 하면 돌본다 그러잖아요. 돌본다가 뭐예요? 돌본다를 더 고상틱하게 말하면 사랑한다지.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몰라도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줄도 우리는 몰라. 이 모르는 중에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세상에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주니 그런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이게 조건이 붙으면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해준다. 그럼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런 생명에 그렇죠. 이 생기를 주는 뭔가를 뭐요? 다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암세포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전지 전능이라고 불러야죠. 어떻게? 그래서 이 며칠기를 탁 움직여. 자, 보세요. 자, 스위치에 갖다 붙이죠. 붙이면 어떻게 될까? 켜져 있던 유전자가 딱 꺼지잖아. 그래서 이 지금 교회 댕기신다는 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사업 잘 되는 거, 인류대학 가는 거,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과 비교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다 죽고 나면, 이렇게 유전자는 꺼져버려요. 아,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네. 이번에는 저기 대장에 암세포가 생겼어. 그러면 전지 전능하신 그 생명, 그 사랑이신 존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T세포를 대장으로 보내야 돼. 네. 그 시간마다 생겨요. 얼마나 바쁠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느껴야 돼? 감사를 느껴야 돼. 근데 우리 안 느낀다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주여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꼭 붙여주세요. 이런 건 아니야. 그거는 무속이요. 무속 저는 그런 건 무속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생기 곧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김정은이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김정은이 같은 너한테도 암세포를 죽여주나?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무선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 조건입니다. 복싱으로 아무리 때려눕혀도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래도 좋아하나. 우리에게는 그거 말이 돼야 안 돼. 뭐 잘못된 거겠지. 예. 그런 분이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T세포를 또 다 보내. 네. 보내가지고, 꼭 같이. 이제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돼. 켜려면 어떻게 켤까? 예. 네. 이 며칠기를,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딱 떨어져 나가게 하면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져요. 이제 이거는 생기, 곧 생명을 주는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지금 의사는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의사는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치료는 해도. 치료한다면서 뭐를 죽여? T세포를 죽이고 치료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생기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자, 또 암세포 생겼어. 어떻게 나눠봅시다. 자, 이런 거를 유전자에 대해서 이런 켜지고 꺼지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그래. 그 이런 학문은 새롭게 생긴 학문이다. 에피제네틱스. 아시겠죠? 아, 또 암세포가 생겼네. 대장 쪽에. 그러면 자, 그 누군가가 이거를 떼야죠. 그렇죠. 이 며칠기를 여기 붙어 있는 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대장 쪽에. 예, 예. 자, 켜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딱 떨어져 나가면 꺼졌던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렇게 탁 해 가지고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대장 쪽에 생긴 암세포도 죽여 버려. 그러면 이제 또 암세포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면 또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 또 꺼져야 돼. 꺼지려면, 그렇죠? 꺼지려면 이 노란색 물질이 또 와서 어떻게 딱 붙으면 유전자는 또 꺼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유전자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거야. 의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어떻게 다 아는 존재라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아는 점, 뭐, 이 유전자는 어디 있다, 어디다, 1번 염색체상에 그 가운데쯤 있다, 그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이거를 다 이미 아는 존재. 그런 거를 다 아는 존재라면 어떤 존재라야만 돼요? 유전자를 만든 존재야지.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거 알아내느라고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알아낼 때는 여러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알아냈어. 그럴 때 그걸 알아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는 몰랐게 이거는 몰랐어. 이건 나중에 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 유전자 위치. 아,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유전자, 여기 유전자가 변질됐구나. 그러면 그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하면 돼? 그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해? 잘라낼 수 있어. 잘라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어떻게 수리할 수 있어. 변질된 거를. 그래서 그거 딱 갈아 넣어주면 뭐예요? 암세포가 어떻게 될까? 정상세포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거를, 그거를 우리 의사들 바꿔서 복구시켜가지고 넣어주면 암세포 사라질 거냐. 이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이제 만병, 뭐요? 우리가 유전자를 알았으니 만병 통치다. 모든 병을 다 고쳐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학계가 들떴습니다. 크, 이제 모든 병은.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해요? 하는 분야도 있긴 있어. 아주 지극히 작은 분야에서. 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암 환자마다 또 유전자 꺼내가지고 또 복구시키고. DNA라는 것은 유전자는 화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첫째, 이제 그거 하려면 너무 비싸고, 이게는 초정밀, 뭐예요? 기술이 필요해. 근데 비싸도 그게 되면 해요. 그런데 우리 의사들이 딱 생각, 왜 안 하느냐 하면, 유전자를 다시 정상적인 구조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어주면 암이 나버리겠어요?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해. 이게 안 바뀌면 결국 유전자는 어떻게 해? 새로 이제 수리해가지고 집어넣어놔도 어떻게 해? 본래 정상적이던 유전자를 변질시킨 거는 누가 한 거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뜻으로. 미워 죽겠다. 이제 좀 안 미워하죠, 요새. 기가 막힌다. 예. 열불 난다. 예. 이러면서 생기를 못 받는 거야. 예. 그럼 유전자 또 뭐요? 꺼지고 또 변질되는 거야. 그 하나만 하야. 그래서 완전히 도로암이 답을 됐습니다. 아주. 이제 이 유전자 조작법을 써가지고 고치는 질병은 아주 희귀한 병. 그 몇 가지가 돼요.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바뀌어야 돼? 내면의 환경,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 뜻이 바뀌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내가 암 걸린 거 보면 내가 그런 뜻, 속상해, 속상해 뭐예요? 죽겠다 아니에요. 속상하다는 그 속이란 게 뭐게? 속. 속. 예, 속은 마음이라고도, 마음, 우리 한국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예리해요. 속이라는 단어는 마음이라, 마음이 속입니다. 그런데 속은 마음뿐만 속이 아니죠. 제일 깊이 있는, 한가운데 있는 걸 속이라 그래. 자, 우리 인간의 속은 뭐게? 마음이면서, 마음 속이면서, 동시에, 뭐 속이 속이요?
우리 몸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 그러니까 우리들의 속이라 그러면 나의 세포 속이야. 그렇죠? 근데 세포 속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 속이 상하면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뭐예요? 상해요. 그래서 마음 상했다는 말이나 유전자 상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니까. 지금 현대 의학이 그리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 죽겠다는 말은 그거는 내 마음이 상하면 나는 뭐요? 내 유전자는 죽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죽을 수도 있다. 속상해 죽겠다. 이제 속 좀 고만상해야 된다. 우리 방금 아침에 간증하신 공혜란 씨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는 막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고 막 이제 막 몸 컨디션이 막 좋아지니까 이제는 막 등산을 막 해대다가 바위에도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러다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지고. 손목 부러진 건 유도 아니야. 그저 윌체어에. 여러분. 병원서도 이래라 저래라. 아니, 나는 뼈 붙이는 거는 의사가 붙일 수 있다 없다? 못 붙여. 뼈는 생기로 붙는, 생기로 붙는 거지. 그렇죠. 치유력으로 뼈 부러진 게 붙는 거지. 이제 그걸 탁 터득한 거야. 생기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걸 믿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정도 다쳤으면 지금도 뭐 이거 하고 뭐. 기껏 해봐 이렇게 된 길만큼 부상을 크게 입었어. 우리 이경은 씨가 3개월 걸릴 거를 뭐요? 한 달 반 만에 뼈가 붙어버렸듯이 저분도 마찬가지야. 아마 더 빨리 붙었을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유전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뉴스타트는 생기를 받자는 거니까. 그 모든 치유 과정이 어떻게 더 빨라져. 더 확실해져. 그건 치료 기술로는 안 되는 거야. 예. 그거는 뭐예요? 뜻. 내가 내 마음이란 그릇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좋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유전자 다시 꺼져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 뜻이요? 누구 뜻이요, 이거?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존재는, 그렇죠. 유전자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운영할 수 있는 생기를 줄 수 있는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기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사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의 하나님하고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은 실제로 종교의 하나님은 그 뭐 복 주고 출세시키고 그거는 뭐라고? 그거는 무속이다 이 말이야. 무속신. 예. 그래서
그래서 돈 많이 갖다 주면 또 뭐 출세하고 뭐 이런 아주 미신화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예.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쓸데가 없어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내 욕심을 추구하는 내 사용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신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어떤 인간일지라도 나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품에 안기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랑 속에서 생기 속에서 유전자는 가장 이상적으로 유전자는 활동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함성을 지르시는 분도 있고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한번 이야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요, 생기이고 이런 거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 진리를 아니까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다? 글자다 이거야. 글자야. 글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이유는 유전자도 글자이기 때문이야. 왜?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합니까?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그러면 그 편지 속에는 뭐가 그 편지는 글자야. 근데 그 글자는 뭘 나타내는 거요? 내 뜻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이 변하면 편지 다시 써야 돼.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뜻이 변하면 글자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우리 이경은 씨가 방금 뭐라 그랬어? 오! 그랬어. 한 사람밖에 없어 지금. 오! 이만큼 놀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와, 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좀 문제야. 아시겠죠? 이제 이 말은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난리가 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건 이해가 탁 됐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러네 이론적으로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또 알아야 돼. 아시겠죠? 내 뜻에 따라서 어떻게 되길래 결국 내 뜻이 유전자까지 전달이 돼서
유전자가 내 뜻에 일치하도록, 내 선택과 일치하도록 변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도 알아야 돼. 저는 그냥 지금은 이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이 유전자라는 것도 핵산이라는 물질입니다. 모든 물질은 어떤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요. 자, 이 마이크도 물질이야. 얘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뽀뽀해줘도 알아 몰라. 반응 안 해요. 유전자는 반응 안 되니까. 물질인데 어떻게 나의 뜻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야. 이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세하게 확실히 알아야 돼. 알면 자신감이 딱 생긴다고. 전 며칠기 저거를 뗐다 붙였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뭐요, 긴가민가 하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긴가민가 하는 뜻 때문에 하나님 저걸 붙였다 뗐다 마음대로 뭐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만약 뭐요, 그렇구나,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웃자, 노래하자, 생기를 받자. 그거를 확실하게 터득했단 말이야. 생긴 것보다 더 똑똑해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물질이 어떻게 내 생각에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계속 많이 쓰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귀에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위험하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 사실이에요. 어떻게 되니까 위험하다? 네,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 그 전자파에는 종류가 달라요. 전자파도 좋은 전자파가 있고, 자, 소리에도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벌써 여러분 유전자 몇 개 꺼졌다고. 이게 나쁜 소리야. 유전자 켜줘. 무엇에 따라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고 나쁜 소리가 되게? 파동이야. 그 파동을, 소리의 파동을 음파라고 그래. 그렇죠. 는 이런 파동이야, 음파가. 는 이런 거야. 파동이 달라. 참 강의 알아듣게 쉽게 하죠,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도 참, 이 바보들을 앞에 놓고 이거를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아시겠죠? 박수! 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기를 받아서 낳는 모습을 보면 저는 날아갈 기분이에요.
내가 의사지만 내가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생기를 받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생기를 받도록. 자, 그래서 이 파, 그러니까 전자파, 음파, 이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음파가 강력하면 어떻게 돼요? 꽝 하면 소리만 가지고도 창문 다 박살나죠. 파편 뭐 올 거 없어. 소리만 가지고도 막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그 이 파동은 힘이에요. 그래서 전자파도 힘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파에는 이제 종류가 많죠,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열 에너지, 강력한. 자, 그 다음에 뭐 X광선. 모든 빛은 광선은 다 파예요, 파동에. 그 X광선은 하도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뭐를 뚫고 나가요. 다 뚫고 뼈 같은 거는 못 뚫으니까 뼈는 나타나고 암도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못 뚫으니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자파. 그런데 우리 몸은 사실은 전자파로 운영이 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전자파가 파의 흐름이 딱 중단돼 버리면 어때요? 즉각적으로 쓰러집니다. 그 즉각적으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어떤 경우예요? 하, 또 기절. 심장마비 안 걸려도 돼. 기절은 말 한마디에 기절할 수 있어. 그렇죠? 그만큼 말 한마디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뜻. 뜻 하나로 내 유전자가 빡 꺼져버려. 왜? 기가 꽉 막히니까. 그만큼 말, 말씀, 뜻. 이것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강구하고 있다고. 네, 저 뒤에서 박수 제일 먼저 쳤어. 왜 쳤는지 알아요? 세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뉴스타트로 투병을 해왔는데 이번에 딱 오셨는데 보니까 얼굴이 뭐예요? 너무 좋아졌어. 아하, 저게 확실히 어떤 변화가 왔구나. 저는 이제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암 수치가 팍 떨어졌죠, 벌써. 그래서 건강 상태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좀 동작이 좀 늦긴 늦어져요. 늦는데 이제 그게 다 뭐야, 좀 꾸물대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그런데 여기는 화끈해서 좋아. 그래서 여기도 지금 화끈하게 이뻐지고 있어, 지금. 한 말씀 씨가 안 와가지고. 맞네. 거기 딱 앉으시는 분인데, 이분은 폐섬유화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 폐가 섬유화가 되니까 산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여기 오셨다가 이제는 산소 호흡기를 안 써도 돼요. 되는데 아주 빨리 좋아지셨는데 뭔가 생기를 받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 완전히 지금 저 계속 지금 투병 상태 있는데 남편이 안 오려고 그랬나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좋아지면 이렇게 오빠들도 모시고 온다고. 근데 이렇게 와주는 그게 여기도 보통 해서는 안 오실 타입인데 왔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힘이 되겠네. 그래서 참 모든 게 뉴스타트 하면 아름다워져요. 내 병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점점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뇌도 뇌파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이제 그 누구의 악몽이요? 승무원들의 악몽이 이제 우는 애기야. 그래서 애기가 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짜증 나야 안 나요? 그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짜증 나. 그럼 내가 짜증 났다 그러면 그 애기의 나쁜 파동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내 뇌에서 뇌파가 나쁜 뇌파가 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베타파. 이런 좋은 파동을 뭐예요? 알파파라고 불러요. 알파파. 그래서 우리 몸에 알파파가 탁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하 재밌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이 생기고 그럴 때 아파봐야 그럴 때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 켜지면서 변질된 유전자도 복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알파파를 유지해야 돼 근데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동은 이게 아주 핸드폰도 좀 오래 쓰면 어떻게 핸드폰 전화기 자체가 어떻게 돼? 뜨끈뜨끈해지자. 그런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세요. 이 전자파가 이 두개골을 뚫고 두개골 아주 얇으니까 뚫고 뇌 속에 들어가서 뇌 세포 안에 유전자를 변질시키면 그게 뇌 종양이 발생될 수도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뭐라 그래? 전화기 쓸 때 핸드폰 쓸 때 어떻게 쓰라고? 예, 이 정도 한 뼘 정도 거리를 반드시 두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전자파의 힘은 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면서 전자파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한 뼘 정도 되면은 아무리 나쁜 전자파가 나와도 그렇게 센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가 뇌 종양 세포로 변해. 변한다면 그거는 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유전자가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 전자파 때문에 변해. 엑스레이를 계속 많이 쪼면 어떻게 된다?
암 걸린다 그러죠? 암 걸린다는 말은 엑스레이 때문에 뭐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아, 이게 진리구나.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아, 야, 이게 참 아,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가 교회를 댕기든 안 되거든, 선하든 악하든 간에 그거를 차별하지 않고 뭐예요? 내 유전자에 생기를 주셔서 내가 내 몸에 암세포가 그렇게 생겨도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다 깨달으면 좀 사람들이 착해질까 안 착해질까? 예, 착해야 된다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되면 착해진다가 종교야. 그게 진짜 종교. 아시겠죠? 착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지금 다 거꾸로 알고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생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타파는 짜증파예요. 잡념파라고도 불러. 그래서 우리가 뇌파를 한번 보시면, 예, 이게 베타파, 짜증나. 예, 이게 알파파야. 이거는 수면파, 델타파가 되면 우리는 잠이 쏟아져. 골아떨어져. 내가 안 자려고 그래도 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다고. 델타파로 변하면은 뇌파가 운전 못한다니까. 나는 안 자고 빨리 가고 싶은데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자파가 우리를 뭐예요?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를 느끼면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그 생기가 들어올 때는 알파파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파를 유지하면 반드시 이겨. 그런데 이 알파파보다 자꾸 신경질 내고 짜증. 그래서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할 때는 뭐라도 해라. 노래라도 불러라. 아주 강력하게 그 짜증을, 신경질을 뭐 하라? 거부하라. 그래서 안 되면 노래라도 부르고 뭐요? 하하하하하. 웃기라도 해라. 그거 한 5분만 해보세요. 짜증 다 훅 지나가 버린다고. 그 정도로 내가 강력한 뭐를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강력한, 확실한 선택.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뇌파가 온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신경을 통해서. 신경은 전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온 몸에 뇌파로 전달돼서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어디에 전달된다? 세포에 전달돼요. 세포에 전달되면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세포 속에 있는 뭐에 영향을 미쳐?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내 속이 상하면 베타파가 되고 그 베타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서 유전자에 베타파를 전달하면 유전자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알파파를 전달하면 유전자는 아 이제는 나를 덜 괴롭히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내 유전자를 내가 괴롭히면서 살아. 그 버릇을 고쳐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다운 거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내가 야 정말 좋다. 그러면 그게 치유. 이렇게 돼.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예. 네. 저는 트롯 아주 안 좋아했어요. 요즘 우리 포항에, 예. 네? 여러분, 전유진이 알아요. 저는 지금 전유진 팬이 돼. 저는 트로트 아주 싫어하는 분야거든. 근데 전유진이가 부르는 트로트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와, 아, 정말 잘하네. 아주 그 노래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뭐 이런 맛이 아니고 깨끗해. 전유진의 풍기는 그 느낌은 정결이야, 정결. 이렇게 깨끗한,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전유진이 노래 들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트로 팬이 됐을까.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을. 이게 딱 싫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유진이가 부르면, 와, 저 노래가 저런 노래였던가?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우리가 맨날 베타파로만 살다가 알파파로 탁 유지하면 우리의 유전자는 훨씬 복구가 빠르고 작동이 유연해지고. 그렇게 돼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는 면역력을 높여서 치유를 촉진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게 생기죠. 그게 치유력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면서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신나게 여러분을 복구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시다!